락앤락입니다. 저희 네. 집에도 뭐 락앤락 제품이 워낙에 많지만 오늘 보시는 건요 락앤락의 초고속 블렌더입니다. 아니 이제 블렌더도요 락앤락이 만드니까 정말 네. 힘도 좋고 정말 잘 갈리는데 심지어 오늘 가격을 네. 어떻게 이렇게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아,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락앤락에서 이 정도의 가격을 만들 수 있을까? 그건 락앤락의 규모가 아니면 네. 아마 이 가격은 만나시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고객님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보시고 오늘 이 시간에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뭐 주방 보시면 아마 뭐 밀폐용기며 뭐 멀티쿠커며 정말 많으실 거예요. 저희 집 이유식 용기도 락앤락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데 한국산업 브랜드 파워 18년 연속 1위 네. 한국소비자 웰빙환경만족지수도 1위 브랜드가 바로 락앤락입니다. 자, 그런데 네. 2021년 5월 출시 신상품으로 여러분들께 초고속 블렌더를 소개를 해드리는데 가격이요. 네. 저 이거 오타 아니에요. 맞습니다. 파격기획가로 네. 락앤락의 초고속 블렌더인데 일시불 만원과 행사카드 할인까지 받아보시니까 65,550원에 네. 락앤락 초고속 블렌더를 가져가시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 너무 좋죠. 맞아요. 근데 이 가격에 네. 블렌더를 보시잖아요. 아니 그럼 더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렇죠. 가격 보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양들까지도 짜자자자자. 네. 22,000 RPM 초고속이라는 것부터 너무 마음에 들고요. 칼날도 진짜 좋더라고요. 더더군다나 고강도의 스테인리스 칼날로 6중으로 돼 있고 네. 자동 모드가 있습니다, 고객님. 그쵸? 오토 모드. 여기 1,750ml의 네. 글라스 용기. 여기 안심 설계까지 2중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쓰실 때도 예. 마음 놓고 쓰실 수 있고 야.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네. 다이얼 방식으로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용하는데 사실 뭐 설명서가 없어도 그럼요. 너무너무 쉽게 쓰실 수가 있는데 네. 요즘에 초고속 블렌더를 왜 많은 분들이 찾으시냐면 먹을 게 참 많습니다만 정작 우리 식탁에 이런 네. 게 잘 안 올라와요. 고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중에 몇 개나 먹을까? 그리고 날씨가 더워지면 고단백의 식사를 많이 하실 테지만 맞아요. 우리 몸이 원하는 건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에요. 네. 여기에 플러스 내가 만약에 우리 보세요. 예. 오이를 하나 먹더라도 이 우리가 다 이 안쪽에 이런 것들만 먹지. 그쵸. 이 껍질은 다 안 먹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럼 건강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식이섬유까지 잘 드실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좀 전에 보신 가격은 65,000원대지만 그쵸. 사양이 저렇게 특별하게 뭐 1000W에 22,000 RPM 이런 것들이 받쳐주는 이유가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예. 것들을 진짜 신선하면서 맛있게 중요한 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가족들 입맛이 또 원색하다 보니까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봤는데 네. 까다로운 재료들이 진짜 많아요. 저희가 고객님 다양한 주스를 보여드릴 텐데 네? 거기서 뭐 하나 꽂히는 거 있으면 바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네. ABC 주스예요 고객님. 사과, 비트, 당근입니다. 그쵸. 이것도 고객님 그 안쪽에 넣어주신 다음에 네? 얼음만 딱 넣어주시고 더더군다나 뚜껑을 딱 닫아주시는데 건강 주스가 네. 만들어지는 글라스 용기라는 거예요. 그쵸. 더더욱이 좋고 그래서 그냥 보세요. 쓰시는 게 이 로터리 손잡이만 딱 돌려주시면 기가 막히게 맥스 모드로 쫙 돌아가면서 갈립니다. 네? 알아서 자, 갈고 있고요. 그렇죠. 네. 이어서 청포도와 멜론이에요. 내가 과일 주스 시원하게 먹고 싶어? 그럴 때도 안쪽에 넣으시고 나서 쭉 돌려주시면 맥스 모드로 1000W의 힘으로 22,000 RPM으로 쫙 돌려드릴 거고 네. 여기에 냉동 딸기입니다. 그쵸? 이거 뭐 얼음처럼 단단하죠? 와. 이거 안쪽에 집어넣고요. 네. 뭐 우유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코코넛 워터를 넣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네. 안쪽에 넣어주신 다음에 뚜껑을 닫고요. 네. 이 단단한 얼음 같은 것도 쫙 한 번에 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네. 먹어야 되는 여러 가지 주스들이 예. 이거 하나로 다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해동하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고 네. 아예 얼음을 같이 넣으니까 만들면서 바로바로 시원하게 스무디처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오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색깔도 예쁘고 입에도 맛있고 정말 다양하게 영양을 챙기실 수 있는 주스를 종류별로 네. 우리 가족들 입맛 취향에 맞게끔 다 고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객님. 그래서 네. 저희가 완성된 걸 하나씩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자, 이렇게. 우선은 비트입니다. 네. 비트 주스, ABC 주스. 이게 비트가 워낙 단단해요. 맞아요. 근데 지금 갈려 나오는 이, 와, 이거 좀 보세요. 색깔 좀 보세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죠? 와. 이게 글라스 용기다 보니까 네. 더더군다나 안심하고 건강 주스를 만들어드릴 테고. 그렇죠. 이어서 보여드릴 거. 네. 지금 보시면 고객님 요거는 아까 저희가 청포도하고 멜론을 넣었단 말이죠. 진짜 색감도 예쁘고. 진짜 말 그대로 상큼상큼. 향도 너무 좋고요, 지금. 굉장히 네. 신선한 향이 막 여기 스튜디오에
울진 않은데 여러분 어쩜 이렇게 부드럽게 쫙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덩어리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날씨가 더울 때 네. 이렇게 시원하게 드시면 너무나 괜찮고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또 아침에 저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네. 이 냉동 딸기는 고객님 와. 아마 냉동고 열어보시면 냉동 네. 딸기에 맞아요. 냉동 블루베리에 많으실 많죠, 겁니다. 많죠. 그렇죠? 네. 이런 것도 그냥 우리 아이들이 나갔다 집에 들어왔을 때 어머 그렇죠. 더워 엄마 뭐 이럴 때 네. 이렇게 시원한 음료를 하나 만들어주시면 네. 금세 아, 아니 무엇보다 아마 지금 딱 느낌이 오시죠? 그렇죠. 힘이 좋구나. 네. 그렇죠? 진짜 잘 가리는구나. 그리고 네. 이 향긋한 향기를 맡다 보니까 네. 안 마실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 중에 제일 이제 탑이 나는 거를 이 색깔도 어쩜 예뻐요? 야. 이거 한번 마셔볼게요. 그러니까 고객님 내가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이 크다 그러면 저희가 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떠세요? 아 정말 입에 이렇게 싹 넘어가는 이 느낌이 네. 진짜 부드러운데 제가 먹은 게 요거잖아요. 이거 그대로 맞아요. 먹은 거잖아요. 네. 이걸 따로따로 먹으려면 정말 쉽지 않고 아우 나도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서 먹을 텐데 네. 이렇게 맛있게 부드럽게 먹을 수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저희가 뭐 네. 주스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요리가 됩니다. 요리가. 고객님 이 상품은요. 블렌더이긴 하지만 네. 주스뿐만 아니라 요리까지 간편하게 그래서 저희가 초간단 콩국수 국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맞아요. 안쪽에 넣어주시고 두부 넣어주시고 견과류도 안쪽에 쭉 넣어주시고 네. 그 다음에 고객님 우유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고소하죠. 이게 고소해요. 우유 넣어야. 그래서 이거 드시면 많은 어르신들께서 네. 내가 소금만 살짝 넣어서 드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쩜 이렇게 집에서 콩국물 냈어?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실 맞아요. 정도로 근데 사실 콩국수도 네. 밖에서 먹으려면 가격대가 꽤 나가는데 맞아요. 집에서 이렇게 해드시고 네. 이게 유리 소재 맞아요. 김치 양념을 하더라도 걱정이 없어요. 냄새냄이나 색냄이 훨씬 덜하죠. 그렇죠. 글라스 용기니까. 네. 그리고 또 뚜껑을 딱 닫고. 근데 중요한 건 1750ml의 대용량이다 보니까 네. 김치 양념, 뭐 열무김치 아니면 뭐 깍두기, 겉절이 네. 이런 거 하실 때 쉽게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정말 이런 것들을 나중에 네. 보시면 고춧가루가 너무 굵으면 이제 먹었을 때 거슬리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집에서 이렇게 곱게 양념이 되다 보니까 먹을 때 좋고 깔끔해서 네. 여러분들 설거지할 때도 그렇습니다. 글라스 용기니까 좋고요. 예. 그러면 이게 콩국물이 아실 테지만 고소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보여드릴게요. 네. 얼마나 잘 발렸는지 앞뒤로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콩국수가 이렇게 간단하게 될 일입니까? 향이 너무 좋다. 와. 야 이렇게 하셔가지고 새소금만 네. 살짝 이렇게 뿌리시면 어머. 한그릇 아, 진짜. 이거 그냥 식구수대로 쫙 놓고 먹으면 네. 진짜 뿌듯하게 같이 맞아요. 드실 수 있고 영양도 제대로 네. 챙기실 수 있고 그리고 양념도 그렇죠. 지금 보시면 제가 양념 반만 뿌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양념이라 하면 이게 잘 섞여서 나와야 되는데 양념하고 나서 우리 어머님이 힘들어하시는 게 뭐냐면 네. 야 이거 설거지 어떻게 하니 설거지 어떻게 하니 맞아요 하냐, 그렇죠? 맞아요. 글라스 용기이기 때문에 네. 편안하게 쫙 요리하시면 되니까 설거지도요 그렇죠. 너무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칼날이 다 분리가 되기 때문에 세척까지 쉬워요. 근데 나긋나게 이 초고속 블렌더가 여러분 네. 최종 혜택가가 65,550원 모두 혜택 다 하시 이 가격에 사실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분쇄까지 된다는 아니, 많은 거죠?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단단한 거 분쇄되냐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오, 그래서 저희 될까요? 준비한 게 건마입니다. 건마. 네. 이거 고객님 얼마나 단단합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그렇죠? 안쪽에 넣고 바로 뚜껑만 딱 닫아서 네. 고객님 잘 한번 보세요. 이 건마가 어느 정도로 분쇄가 딱 돼서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네. 이게 기가 막혀요. 우와. 이게 고객님 네. 이게 건마라는 게 말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웬만한 얼음처럼 네. 혹은 우리가 천연조미료 할 때처럼 엄청한답니다. 와, 근데 이 오늘 예. 이렇게 잘 분쇄가 되는 이유가 칼날에 있어요. 지금 보시면 칼날이 고객님 일반적인 네. 그냥 칼날이 아니라 약간의 톱니 모양처럼 돼 있죠. 네. 그래서 껍질이 있는 거, 질긴 거 혹은 우리가 단단한 거, 우리가 네. 얼음 깰 때 숟가락으로 깨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톱니 모양이 뜨거운 걸 바로 딱 쳐주니까 네. 이게 바로 분쇄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얼마큼 잘 됐는지 고객님 한번 보세요. 이 신통만통해요. 보니까 무슨 눈보라 하시는 것처럼 정말. 이걸 고객님 제가 앞쪽에서 이게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워낙 분진이 확 나오기 때문에요. 와 보세요. 제가 따라올게요. 어머. 이 고객님 앞쪽에 이렇게 따라보잖아요. 와. 어쩜 이렇게 고와요? 이게 고객님 한번 보시면 제가 이거 손에다가 살짝만 넣어볼게요. 네. 진짜 분처럼 어머. 이렇게 싹싹싹싹 나와요. 아 그러니까 예. 내가 건강 주스 하나 해서 드실 때 이것만 싹 해서 드시면 뭐 걱정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정말 예. 안에 쏙 드는 블렌더를 하나 들여놔 놓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맞아요. 저희 이거예요. 그냥 되게 심플합니다. 네. 글래스 용기에 저희 지금 스탠바디를 가지고 있는 초고속 블렌더를 가져가시는 건데 락앤락이 만들었고요. 초고속 블렌더 파격 기획가로 일시불하시면 더 좋아요. 무려 만 원이 내려가고 행사 카드 5% 청구 할인까지
65,550원에 22,000 RPM의 초고속 블렌더를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네? 지금 더블쇼핑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믿고 쓰는 브랜드 락앤락입니다. 거품은 싹 빼고